네, 우리 풋풋한 대학생들이 직접 겪은 기업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때 시간입니다. 네, 1부부터 저희와 함께해 준 오늘의 주인공 전현택 학생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전현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처음인데 떨리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옆에 계신 진행자분들이 워낙 잘 도와주셔서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근데 정말 하나도 안 떨려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네. 아무튼 오늘 그 편안한 마음으로 잘 정보를 전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딱히 뭐 도운 건 없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전현태 학생 과연 어떤 학생인지 궁금합니다. 해외 활동 경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요. 자기 자랑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예,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군 생활을 운 좋게 2008년에 카투사로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제 해외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해외 인턴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동아리는 뭐 교내에서 있는 경영학 연구회라는 동아리를 했었고요. 7년째 축구부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자격증 같은 거로는 이게 워낙 액티비티한 걸 좋아해서 뭐 스킨스쿠버 자격증이나 뭐 스쿼시 이런 거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활동은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일단 교환학생을 다녀왔었고요. 프랑스로. 네. 예, 예. 프랑스 교환학생을 다녀왔었고 인도에서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에서 1년 동안 인턴을 했었어요. 인턴으로. 카투사부터 프랑스 교환학생까지 해외활동 경험들이 참 많은 학생인데 국내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인도 법인으로 가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제가 군 생활을 이제 미군 부대에서 하면서 거기는 이제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외국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무작정 해외 인턴을 찾았다가 지원을 하게 돼서 운이 좋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열정을 또 회사에서 아주 좋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거기 어때 나왔던 학생들과 조금 차별화된 점이 이제 카투사를 군복무를 마쳤다는 얘기예요. 인턴십이나 입사하기가 ROTC나 카투사는 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ROTC는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또 ROTC만 따로 뽑는 그런 기업도 있는데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에 성적대로 뽑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카투사 나오면 영어 좀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그 뒤로는 토익 700점 중에 막 이렇게 추첨이 되고 막 그러면서 지금은 카투사라고 그래봤자 뭐 운 좋은 애였지 영어 잘하는 애는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굉장히 유리한 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때요? 현택 학생 이야기 들으면 그래봤자 운 좋은 네. 섭섭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운을 이제 구직에까지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운이 좋다는 거는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장점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연 우리 운이 좋은 현택 학생 어떤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본인의 이야기 한번 좀 전해주실까요? 네. 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서희 씨가 현대자동차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 학생이 다녀온 기업은 바로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는 1967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로 입지를 굳히고 구주 및 대미 수출을 추진하며 세계 10위권의 자동차 회사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989년에 엑셀 단일 차종 수출 누계 100만 대를 돌파했으며 1991년에는 전기 자동차를 개발, 1994년에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또 1996년에는 전차종 생산 누계 1000만 대를 돌파했으며 1999년에는 국내 최초 자동차용 연료전지 개발, 2010년에는 영국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하며 미국 고객 만족도 1위, 인도 법인 300만 대의 판매 돌파, 그리고 영국 올해 최고의 차 메이커로 선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영국 자동차 업계의 올해의 자동차 업체로 선정이 되었으며 2012년에는 미국 2012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2013년에는 해외 누적 판매 5천만 대를 돌파하는 등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입니다.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기업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가 선택한 그래서 현택 학생 어떤 일을 한 겁니까?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그 재경본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재경본부에서 했던 일은 매월 손익보고 작성을 하는 게 가장 큰 업무입니다. 손익보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경영진 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월별로 끊어서 매달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 타사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시장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율, 시장 금리 이런 것들을 보고해서 매월 보고를 드렸고요. 네. 또 해외 법인이란 특성상 또 본사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거든요. 예. 그런 보고들을 받을 때마다 바로 작성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았었던 그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일하니까 어려운 점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음식도 그렇고. 네. 사실 뭐 음식 문화 이런 것도 힘들지만 일단 네. 업무적으로 본다면 예. 이제 야근을 사실 많이 하는 편 아니거든요. 제가 주재원분들에 비해서. 네네. 하지만 이제 시차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급하게 연락 오는 게 많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저랑 주재원분들 또 현지인들까지 계속 야근을 해서 이제 자정이 넘도록 해서 이제 보고를 드린 것도 많고요. 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일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런 적은 없는데 일찍 나간 적은 많습니다. 시차 때문에. 예. 네, 또 다른 어려웠던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사업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네. 사업 계획을 짤 때는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이제 매월 주말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출근을 해서 한 달 정도 그렇게 야근했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야근이 네. 조금 많았군요. 그 저희가 흔히 느끼기에는 그냥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언어적인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카투사 출신이라서 언어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땠어요? 사실 언어, 영어 같은 거는 조금 네. 도움이 됐죠. 제가 외국인 앞에서 자신감도 덜 있어주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미국 문화와 우리 문화가 아무리 우리가 미국에 익숙하다고 해도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데 그런 거에서 더 어떻게 인정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유리했었고요, 남들보다. 인도에는 또 아시다시피 맨손으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인도 식사할 때. 예. 그래서 특히나 또 오른손만 식사를 하시거든요. 제가 왼손잡이라서. 예. 그래서 고생을 했다가 처음에는 양해를 구해서 왼손으로 좀 먹겠습니다 하다가 예. 나중에는 저도 이제 식사를 할 때는 오른손으로 먹게 되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하면은 아니다라는 의미잖아요. 노. 예. 네. 근데 인도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예스라는 의미거든요. 처음에 뭘 부탁을 하는데 계속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아 그게 이제 맞구나. 이제 이런 거에서 사소한 것부터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미국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가깝고 친근한 느낌이 있는데 네. 인도 문화는 이게 아니다. 이거 굉장히 네. 이게 맞다라는 의미가 좀 특이하게 또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일을 하면서 재밌고 좋았던 경험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국내 인턴을 했다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한테 주어지는 권한도 많았는데 제가 작성하는 파일이 CFO, 법인장님한테 직접 보고가 되는 그런 파일들이었고요. 네. 또 이제 중요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한국에. 네. 한국에서 이렇게 인도로 오시면 그런 것들 제가 직접 볼 수 있다는 거. 직접 봬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정의성 부회장님이 인도에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 네. 이제 제가 이 정도 거리에서 예. 멀리서나마 이제 보면서 참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때요? 회사의 그런 부회장님 이렇게 가까이에서 뵈면 떨리고 좋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를 한번 봐주셨으면 뽑아주셨으면 이런 마음이 있죠. 아이컨택 하고 싶고. 네. 네. 아무튼 해외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아주 뜻깊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네. 근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대우건 아랍에서 일했던 학생도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돈 굉장히 많이 법니다. 쓸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현택 학생은 어땠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버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이제 현지 화폐로 10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받았었는데 근데 월급 날 받고 다음 월급 날 되면 다시 그 100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네, 회사에서 집, 음식 다 나오고 또 주말에 먹는 음식까지 그리고 차량까지 지원이 됐었거든요. 진짜요? 예. 그래서 그냥 회사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월급이 딱 남아 있어요 그대로.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월급이 또 들어오니까 그 월급을 또 흥청망청 이렇게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흥청망청.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인도에서 몇 개월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는 1년. 1년. 꽤 오래 있었네요. 예. 돈 좀 많이 모았겠네요. 1200만 원 모았나요? 1200만 원? 12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고 다 이제 인도 경제 활성화에 기부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흥청망청으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도 네. 법인인 만큼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지는 분들 많은데요. 옥주 학생이 또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을 준비를 했죠? 네, 오늘도 현대자동차에 대해 궁금해하는 친구들의 궁금증을 핸드폰으로 담아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혜원입니다. 요즘 현대차가 산학협력에 힘쓰는데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해외지사 역시 산학협력에 힘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산학협력에 힘을 쓰고 있어서 뭐 특성화고 학생들을 많이 채용한다라는 이야기는 저희도 들었었는데 인도 법인에서도 이렇게 산학협력의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나요? 산학법인이라는 게 뭐 고등학생과 관련된 거라면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요. 네. 하지만 대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대학교로 가서 인재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현지인들을 이제 키우자, 이제 인재 중심을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현지인들을 저희 한국에 경북대학교에서 MOU를 맺어가지고 인도분들을 인도분들이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 대학생의 경우 좋은 쪽으로 좀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우리 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요즘 기업들이 이렇게 산학협력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님? 네, 뭐 명분적인 거와 실리적인 게 다 있거든요. 예, 예. 명분적인 거야 뭐 당연히 산학협력해서 같이 도움을 준다 이런 거 명분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리적으로는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좀 학교 대학교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인데 대학교를 그 공부하고 바로 오면은 바로 현역에서 써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과 실무적인 걸 좀 다르게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에서 직접 들어가서 커리도 좀 같이 짜고 이런 식으로 하는 또 과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직접 기업에서 오면은 바로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처음부터 양성하자. 자, 이런 계획으로 이런 산학협력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자, 옥주 학생이 준비한 두 번째 궁금증 영상 역시나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칭화대에 재학 중인 조송희입니다. 현대차 인도지사에서 일하면 우리나라의 재경 업무보다 더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 인도 지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재경 업무라는 게 사실 전공한 학생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일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들, 뭐 조금 전에는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이번에 또 재경 업무와 관련해서 어려웠던 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줄까요? 사실 저는 선임자분이 조금 일찍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인수인계를 직접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실수가 좀 많았었는데 뭐 기억나는 실수라고는 이제 숫자가 가끔씩 틀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영어를 한번 빼먹고 아이고. 또 부장님이 휴가 중이실 때 이제 네. 이사님께 CFO한테 직접 보고를 드렸는데 네. 아, 이사님 바로 확인하시고 혼을 좀 내시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럼 부장님 월급은 아니었겠죠? 아,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아무튼 네. 뭐 그런 실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좀 노하우가 생겼을 텐데 어떻게 극복해 나갔어요? 사실 숫자 틀리고 이런 거는 한 번 더 확인하면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네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책임이니까 안 하려고 두 번, 세 번 더 열심히 노력하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실력이 급상승했습니다. 검토하면서 아무래도 자신의 실력을 또 쌓아갔기 때문에 네.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옥주 학생 마지막 영상도 준비되어 있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화면으로 빨리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중문과 윤수희입니다. 현대차는 스펙을 많이 보기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스펙보다 다양한 역량을 본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량이 뭔가요? 다양한 역량이란 말이 더 무서워요. 네, 다양한 스펙을 볼 것 같다는 얘기 있기도 하고 요즘에 좀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열린 채용 분위기라는 게 일단 좀 분위기를 탄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이 아니라 예전부터 5분 자기 PR을 통해서 무슨 채용 쇼나 이런 데 가서 좀 괜찮다, 제가 잘했다 싶으면 아예 서류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있긴 했거든요. 최근에 신문에 이제 보니까 그 학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영어 점수 같은 것 들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오면서 아 여기에 동참했구나 하는데 아직도 현대차 하면은 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공업 쪽은 스펙을 많이 본다는 개념이 있어서 네. 막상 쓰는 게 있으니까 지금 학생들이 약간 갈등을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갈등을 때린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써야 돼 말아야 돼? 한번 해봐 말아. 이렇게 좀 그 갈등하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대 학생이 느끼기에는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현대자동차 국내는 잘 모르겠고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비행기를 제공하고 또 인수인계를 오랫동안 해서 가치는 건데 이 사람들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간다면은 또 회사에서 재경 업무를 다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열정과 끈기, 1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열정과 끈기. 1년을 못 버텨도 괜찮기는 해요? 뭐 불이익은 없어요? 사실 뭐 이제 여권을 가져가고 그런 거 아니라서 네. 간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에서는 또 해외 근무다 보니까 인내심과 끈기를 본다고 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국내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원하고 있나요? 뭐 국내라고 해도 그 기업의 인재상이 다 비슷하거든요. 뭐 열정, 창의, 성실 그런 건데
지금 해외법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네. 해외법인은 좀 독립적인 사람 있죠. 왜냐하면 해외법인이지만 큰 기업의 해외법인이라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벤처와 비슷하게 좀 독립적이고 스스로 뭐 자꾸 개척하는 사람. 현택 학생 보니까 그냥 시키는 것보다는 자기가 찾아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강하게 그 원하고 있죠. 근데 사실 현택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저희 거기 어때 나왔던 친구들에 비해서 인턴 기간이 조금 길죠. 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렇게 1년씩 인턴 생활을 하는 게 구직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현택 학생이 앞으로의 취직과 같이 생각해서 채용 전제형 인턴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네. 1년 동안 써먹고서 막상 할 때 나 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럴 순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채용 전제형 인턴이 아니면 1년 정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을 위해서 그걸 한 조금씩 조금 줄여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구직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자동차 하면은 정말 많은 혜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전해줄까요? 네,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시는 만큼 복지 같은 거는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국보다 비싼 학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회사에 다 지원이 되고요. 차량, 집안일 하시는 분들까지 다 회사에도 제공이 되고요. 와, 좋다. 요리도 해주세요? 예. 와.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왕입니까? 네. 뭐, 이제 어차피 남자분은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만큼. 고용 창출이 됐단 얘기죠. 생각보다 정말 많은 지원들이 되고 있었네요. 그래요. 네. 아니, 옥주 학생은 이렇게 참 자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궁금한 점 없어요? 네. 예. 아,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여성 지원자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여자를 뽑을 때 아예 그냥 외모만 많이 보고 뽑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아, 그게 사실인지 네, 궁금합니다. 예. 네. 사실 저도 가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여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일했을 때는 세 분 정도 저희도 여자 인턴분이 계셨고요. 네. 일단 얼굴을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네. 이 부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왜 그분들이 별로 안 예쁘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일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 쪽에 좀 더 치중하지 않았었나. 예. 그래요, 그래요. 예쁜 여자보다는 업무에 더욱더 치중을 네. 해서 뽑는다. 오해가 있었네요. 네. 선임 세 분 일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우리 현택 학생이 칭찬하셨습니다. 네. 아, 그나저나 지금 현택 학생 취업 준비 중일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를 혹시 지원을 하셨습니까? 예, 이번에 지원했었습니다. 했었다라고 말하면은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나 봐요. 네, 뭐 제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사실 외국에서 프랑스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흡한 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계세요. 이시안 대표님께 네. 상의를 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어떤 혹시, 점을? 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아까 앞에 소개했듯이 제가 그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자격증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 어필할 때 어필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별로 필요가 없는 건지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력서 자체에서 어필은 안 되죠. 뭐 스킨스쿠버 잘한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력서 자체에선 그게 뭐 운전면허증이나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데 대신 자기소개서에 그런 걸 따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든가 어쨌든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방향의 문제인 거지 그걸 가진 학생과 안 가진 학생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스포츠에 그런 걸 많이 했다라는 건 그런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업무에 소득 것이다라고 자기소개서 표현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열정이나 도전정신 이런 거 위주로 잘 작성을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우리 이시안 대표님의 조언을 잘 발판 삼아서 앞으로 멋진 곳에 취업했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또 예비사회인들에게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입사 전에 일단 어떤 회사든지 인턴을 해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이 업무하는 게 진짜 비슷한지 아니면 좀 달랐던지 이런 거를 먼저 경험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경험을 발판으로 지원하실 때는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런 거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택 학생 너무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멋지네요. 네. 정말 정말 원하는 기업에 꼭 취업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에도 거기 어때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참여를 원하시면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네. 또 구직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저희는 또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 거기 어때 소개될 기업은 바로 효성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 질문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